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의와 사랑 사이에서. 오늘의 그 말씀의 배경은 로마 제국 하에 또 유대인들은 여전히 나라가 없이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고 인정된 자치구 같은 곳이죠.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지구가 한때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런 로마 제국가에 그런 자치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신분인 거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되지 못하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노예 제도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 배경을 깔고 오늘은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 편지 안에 담고 있습니다. 즉, 한 도망친 노예가 주인 그 집에 피해를 입히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어떤 재물을 가지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로마까지 도망을 친 것이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도망친 노예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도망친 노예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우여곡절 끝에 만나서 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초지종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가 주인집에서 뭔가를 훔쳐서 달아난 도망친 노예라는 것. 잡히면 당연히 죽임을 당하겠죠. 당시에 법에 따라서. 그리고 한동안 이것을 바로 신고하지 않은 바울에게도 아마 이를 불구짖죄라고 하나요? 어떤 죄가 그에게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그런 세상, 노예 제도가 버젓이 그리고 노예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물건처럼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죠. 이건 2000년 더 전의 이야기이지만 19세기까지만 해도 서구의 그리스도인 신학자들조차 인디언에게 영혼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융성하던 영국에서도 노예 무역이 전체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오늘 말씀과 함께 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공의여 사랑이여 번역에 오를 붙여놨군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인간은 이 문제를 계속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신은 공평한가? 또 하늘은 정의로운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테오디제,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인간은 과연 공평하게 창조되었는가? 그들에게는 공평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가? 벌써 이 질문 자체는 대단히 고약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리처드 도킨스 아시죠? 그 무신론적인 글을 많이 쓰는 도킨스적인 질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불공평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흑인과 백인을 만든 것은 엄밀하게 이건 불공평하게 뭔가 fail construction이죠. 뭔가 실패작이죠. 잘못 만드는 거라는 잘못 만드는 게 아니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또 대륙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환경 속에 사는 바로 그런 인간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과연 그가 사랑의 하나님일까 그렇게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탄핵을 당합니다. 피고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차별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의 선천적인 재능과 조건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원망이 많습니다. 왜 능력의 차이가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부의 인권을 주셨다고 하면서 왜 아마데우스 영화에 보면 그 살리에리는 궁정음악가이고 대단히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천재가 없어요. 그 대입법적인 그냥 엄청난 악보를 보고서 한눈에 탁 보더니 머릿속에 음악이 쫙 돼서 떠오르잖아요. 예.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모차르트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 그래서 자기보다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모차르트를 보면서 신을 저주하지요. 또 삼국지에 보면 그 모사인 방통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대단히 뛰어난 지략가였지만 그러나 역시 제갈공명 앞에서 그는 자신의 재능을 탓하고 하늘을 원망하는 거죠. 어찌하여 하늘은 나를 내고 또한 제갈공명을 내셨는가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그래도 호사스러운 불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런 원망은 보다 근본적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적인 구별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오랫동안 이 문제는 주제가 되어 왔지만 그러나 성적 구별 자체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는 시절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성성에 대한 운명적인 차별에 대해서 항의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 것이죠. 무소의 뿔처럼 당당히 가라고 할 때는 그래도 낭만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을 이제 취소시키고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빠져 하나님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알아서 할 테니까. 공정의 문제도 역시 같은 국면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햇볕과 단비를 주시는데 그 비를 어디에다가 내릴 거냐 하는 거죠. 우스갯소리에 항아리 장사와 우산 장사가 있습니다. 우산 장사는 비가 와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항아리 장사는 햇빛이 쨍쨍해야 장에다가 항아리 놓고 파는 건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항아리 장사는 공치는 거죠.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예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공정하게? 결국 이것은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 이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아주 복잡한 셈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보았을 가장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면 되는 것 아닐까? 그러기 위해서 소수는 희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희생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우리가 약속해서 결국은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얻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예외의 수를 두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와 동시에 병행으로 뭐를 발전시켜야 하냐면 도대체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 도대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진행시키다가 이제 전국에는 어디까지 왔느냐고 하면 왜 우리가 최대 다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권리를 말할 수 있어야지. 내가 스스로 나의 존엄성을 말할 수 있어야지. 내가 스스로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 나의 행복을 내가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가장 큰 걸림돌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자연법의 배후가 되든지 우리들의 그 생각의 기준이 된다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 하나님 빠져. 빠지되 그런데 피고석에는 계속 세워놨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혹은 인간의 이상함이죠. 죄악됨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고석에다 세워놓고 원망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못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그러면서 계속 부모에 대한 원망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심리학이나 어떤 그 가정에 관한 그런 주제를 다루는 뭐 테라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과목이든지 거기에서 제일 유감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뭐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아니면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그로부터 어떤 심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는 그거를 일생 동안 울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강사나 어떤 그런 테라피를 주도하는 사람, 가정 문제나 이런 관계 문제를 다루는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강사들 중에 늘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어릴 때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자기는 오랜 동안 암흑과 어둠의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피고석에다 계속 세워놓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해요? 못됐다라고 못됐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치료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어떤 테라피를 팔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피고석에다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치워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파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까의 질문은 더 이상 아니게 되었습니다. 운명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최선의 몫을 돌아가도록 우리 공동체가 노력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어떻게 배려해야 될까? 이제 이것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고 깨어져 버릴 위기 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정의의 문제는 결국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의와 사랑은 한 페어가 되는 거죠. 한 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공교롭게도 하나님에게서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오케이, 우리가 파이를 공정하게 나누고 약자를 배려하고 운명적인 차별과 핸디캡을 극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그것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랑이 필요한데, 그런데 사랑을 하는데도 또 하나님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 그래서 불의와 차별과 억울함을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들은 성장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게 돼야 하죠. 그런데 정의에다가 사랑의 명분까지 합쳐서 사람들은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랑이 충돌하는 곳에 항상 분쟁이 있고 소송이 있게 되는 거죠. 예, 저는 뭐 법적인 소송만을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성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공동체를 더 상생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만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촉발을 시킨 거죠. 제일 고약한 것은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진영 논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념적인 대립이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 기준을 가지고 서로 대립만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행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은 이제 그 차별의 기준을 점점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까지 차별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적 지향까지도 차별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개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야만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오랜 생각이었고 마귀의 꿈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남자와 여자도 보이는 모습대로가 아니라 너희들이 속으로 결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해. 어떤 개인도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인도 세상과 자기 운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거스렸던 것처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초기의 공산주의는 바로 그 프로메테우스를 모형으로 삼았습니다. 공산주의의 그 사상가들은 프로메테우스를, 제우스를 거스려서 인간에게 불을 가져와서 제우스에게 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를 반항하는 인간, 예, 즉 신에게 저항하는 인간의 정신, 공산주의는 그러한 거다. 차별과 불의와 억압을 철폐하는 하나의 우리가 이루어내는 세상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웠죠. 인민의 아편인 종교를 지우고 보편적인 법을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고 다 지웠죠. 그래서 우리는 파이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발전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다 세분화시켜서 규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멋진 신세계를 이룰 것이다. 그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이게 될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란 것은 법이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이죠. 인격이기 때문이죠. 예,
밥을 잘 나눠 먹고 케이크를 잘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은 칼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너는 이것만 먹어. 속이 안 좋잖아. 엄마는 불공평해. 어, 그래. 엄마 불공평해. 약 먹어야 되니까 너는 이것만 먹는 거야. 알았지?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엄마가 200% 진실하지도 않았고 300% 순수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엄마의 위치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창조를 하신 분이 컴퓨터가 아니고 인공지능이 아니라 진실하신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정의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시 망가뜨릴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구울 수도 있는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의의 기준은 토기장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흙 뭉텅이들이 자기들끼리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주의 토기장이, 그가 진흙 한 뭉치로 귀한 그릇을 만들고 또 한 뭉치로 쉽게 쓰는 허들의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것을 너희는 불공평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는 것입니다. 푸틴이 100주에 오늘날 같이 정말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가 발달하니 100주의 전쟁을 일으켜서 민간인 학살을 유발하고 온 세계를 침체에 빠뜨리는 이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시대 정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명분만 있다면 누구든지 되는 거죠. 내가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부정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선과 기준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푸틴은 그 전쟁의 명분을 우크라이나 내의 소수 약자들을 해방하기 위한 군사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 명분 자체를 옹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런 소리도 존중받아야 돼. 그리고 심지어는 사랑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의여 사랑이여, 아버지 없는 세상, 하나님을 부인한 세상의 말로와 같습니다. 좀 마음이 우울해지니까 테마를 돌리겠습니다. 그의 의로우심을 닮아. 바울 서신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가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차별하는 이와 차별받는 이, 억압하는 이와 억압받는 이, 또 다소 불의한 제도, 그 가운데서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 대신에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하는데 이 사람의 잘못을 좀 눈감아 달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간청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 로마에 도망을 와서 이제 숨어 살려고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아마 적개심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기가 노예로 산다는 것에 대한 그런 원망과 적개심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상전과 노예가 있는 세상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 전혀 다른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독일에 왜 왔을까? 앞으로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주님을 만나고 그 질문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역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라네요. 오네시모가 그런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인도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었는데요. 두 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프란시스고 한 명은 오네시모였어요.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해가지고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는데 잘 안 씻어가지고 냄새가 엄청나요. 그 사람들은 이제 샤워할 때도 전통적으로 옷을 안 벗잖아요. 이렇게 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샤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 안 씻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도 잘 안 씻어요. 발을 매일 안 씻습니다. 그 때문에 그 아주 오래된 냄새가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제가 인도 사람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랬다고요. 우리도 냄새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씻어야 되는데 잘 안 씻는 거야. 그래서 그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식당에서 이렇게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게 아니라 좀 씻기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웠죠. 그래가지고 전부 정색을 하고 가서 오늘 우리가 세족식과 이제 세족식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욕을 이렇게 하면서 세레머니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래.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지하게 정말로 우리 형제 사랑 안에서 그걸 하겠다고 수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명이 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들통이 나가지고 오네시모가 팍 도망갔어요. 결국은 멋있겠는데 오네시모가 도망갔습니다. 로마로 도망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바울에게 털어놓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인 빌레몬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기쁘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소. 그리고 오네시모는 당신의 노예, 그것도 도망친 노예, 죽여도 되는 노예, 물건처럼 영혼도 없다고 세상에 여겼던 노예,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얻었으니, 그리고 당신도 이방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게 되었으니 이제 두 사람이 형제요 동역자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내가 사도의 권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노니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서로 형제가 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이야기에는 바울의 언변이나 논리나 어떤 정의에 대한 울분이나 어떤 위대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가 그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자리로부터 다시 되돌려 놓으신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자꾸 불만을 표시하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정의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아들로 상징되는 그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서 그분에게 모든 불의와 억울함을 다 당하게 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보상으로 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라보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새로운 정의의 기준을 두셨습니다. 그 정의는 기준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그 정의는 제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 정의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옷을 입고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바르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 신분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네시모는 그러한 신분증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제도가 인정하지 않겠지만 옥중에 갇힌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 선배 성도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그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의 의로우심을 닮아 우리는 이 세상의 정의와 사랑의 문제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참 사랑을 위하여. 오네시모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도망친 너의 신분을 벗고 옛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신앙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아서 신앙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읽었습니다. 자기 집에 도망친 너의 그 이야기를.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생각해 보세요. 야, 그 파렴치한 놈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그리고 그와 나와 같이 형제가 되었다. 그걸 내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간,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소사이어티,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준을 가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소리도 지르고 횡포도 부리던 우리들의 여러분의 아버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분명히 구별되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려는 가장의 그 무게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아버지가 조금 자상하기라도 하면, 조금이라도 자녀들을 배려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칙이 되고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격려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잠깐 있다가 간 이상호 목사, 그는 중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목사님이었던 아버지를 여의고 서울에 지하방으로 가족 이사 갔다고 그랬습니다. 옆방하고 방음이 안 돼서 다 들리는데 중학생 때, 사춘기에 그 예민할 때 옆집 아저씨는 늘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그 아들을 막 나무라는 얘기를 듣고 이 이상호 소년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술 먹고 야단치는 아버지가 부러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술 먹고 야단치는 아버지라도 그 존재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서 이 모든 불의와 모든 불공평과 모든 불평, 모든 차별과 모든 억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릅니다. 세상의 문제를 무관심하고 우리만의 독자 노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솔루션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사의 전승은 이 오네시모의 변신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순교자 이그나시우스 감독은 에베소에 있는 편지에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감독인 오네시모의 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런 감독이 된 것입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랑할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를 닮기를 간구합니다. 그와 같은 감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편견과 그리고 차별이 엄청나게 많았던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노예가 감독이 되었고 존경받는 그리스도교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저도 늘 은근한 원망과 그리고 자기 비하가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환경과 재능에 대한 자괴감이 있었으나 그러나 주님은 내가 있는 자리를 주님과의 미로의 자리로 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눈을 들어보니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 복됩니다. 심지어 목마르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존재들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행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참 사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기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사절로
또 정의의 증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과 대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비판하고 논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다만 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좀 씻기고, 아니 그건 다른 오네시모였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서 그렇게 같이 가겠습니다. 난민들이 곧 우리와 같이 복음을 영접하고 또 우리보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저희는 기대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그리스도 지도자로,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 위에 견고하게 세워진 다재다능한 멀티컬처럴한 그런 리더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불공정과 불의와 차별과 그리고 불편을 늘 원망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논쟁하면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세상은 이럴까? 그런 불신앙적인 질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을 주로 삼으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니 우리에게 참된 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어떤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참된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그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참 사랑이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닮고 주님을 옷 입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응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